증시가 90% 대폭락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뭐 보통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해리 덴트라고 여러분들 인구 절벽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 겸 굉장히 그렇게 장기 시각으로 이런 경제 문제를 보는 건데 이제 이 해리 덴트라는 분인데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됐고 고평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90% 하락하겠다. 너무나 파격적인 주장인 거죠. 예. 웬만하면 할수 없는 이야기를 이분이 한 겁니다. 인구절벽에 그런 아주 아주 많이 읽힌 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이 보시니까 물론 뭐 댓글에는 사람들이 야, 무슨 그런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되는데 이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모든 것의 거품이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버블로 보는 거죠. 거품이 터지면 1929년 대공황보다 더큰 폭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1925년부터 29년 사이에는 거품을 조작하는 인위적인 자극이 없는 자연스러운 거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숙취에서 벗어나기에 술을 더 마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미 연준과 같은 그런 기관에서 코로나 여러분들 극복이나 그런 목표를 위해 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요소요소에 다 뿌려져 가지고 모든 자산 가격을 그렇게 급등시켰고 그 가운데 하나가 위험 자산인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런 논리인 겁니다. 경제에 돈을 쏟아부으면 장기적으로 전체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거품이 꺼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품은 14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큰 폭락을 예상해야 될 것입니다. 거품이 마칠 때 꺼졌다고 말하려면 지금부터 약 40% 정도 추가적으로 폭락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관론은 항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사를 읽었네요. 그는 스탠더드앤푸어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각각 86%, 92%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최근 주식시장의 영웅이 된 엔비디아는 좋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98% 정도 하락할 것입니다. 이제 정신은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예. 그 이제 이번에 8조 샀던 사람들이 다 쪽박을 탄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당시에는 증시가 올해 폭락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이번엔 폭락 시점을 좀 다르게 제시했고 그런 시장 바닥이 2025년 초에서 중반 사이에 나타날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도 증권 시장의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1년 뒤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좀 과한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저명한 그런 작가가 명성도 관련돼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번 다뤄본 거죠.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이 조금 비싸기는 비쌉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이 미국의 증시에 대한 지금 이제 S&P 500, 나스닥 500개 기업, 300개 기업 최근 5년간 상승률이 85.21%였네요. 나스닥은 119.75%. 지금 아마 이제 월가의 그런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5천 지금 한 5,300에 400 사이죠. 그런데 이제 5,700선까지 안 오르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야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고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주식은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특히 반도체 주식과 기술주는
새로운 자금을 투입할 곳이 아니다. 반도체나 이런 것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비싼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연말 S&P 500 전망을 5,600으로 높였지만 6월 무렵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없는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과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통상 여러분들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 예, 시가총액이 이 역사적으로 점선입니다. 점선이 121%. 예. 국내 총생산 대비 1.2배 정도가 역사적 평균치죠. 그런데 예. 지금이 여러분들 얼마인가 하니까 이게 2023년도 10월이고 이게 지금은 그 당시는 175%인데 여러분 지금은 189.4%거든 6월 10일 날. 예. 이게 여러분들 역사적 평균이 121%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189.4%인 겁니다. 주식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좀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언제냐 얼마쯤 조정되겠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전문가는 특히 그동안 화랑을 누렸던 반도체 주식들은 한 20% 정도가 조정을 받을 건데 뭐 타이밍은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 총액이 역사 평균치인 121%에서 현재 189.4% 정도가 올랐다 이야기죠. 그리고 개별 주식을 보더라도 미국의 기술주하고 그다음에 특히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게 좀 조정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시 자료를 보게 되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특정 종목을 꾸준하게 이렇게 관찰해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예.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